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청년 최고위원 후보 양기열입니다. 저는 중앙위원회 청년국가위원장으로 지난 대선, 그리고 재보궐선거,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지방선거까지 수많은 선거를 치르고 싸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선 지방의원으로 서울시 은평구의회 역대 최연소 상임위원장의 임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남아있는 국회 권력을 이용해서 민생을 위한 예산을 거부하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법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방탄 국회, 이재명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민주당 행태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린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진정한 정권 교체를 이뤄낼 시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것은 압도적인 총선 승리가 밑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께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차기 국민의힘의 미래 동력을 제안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의 제 슬로건은 활기찬 정당, 압도적인 총선 승리입니다. 지역 정당에 활기를 불어넣어야만 압도적인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부분의 청년 세대는 험지 같은 지역 정당에서 아무도 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의도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구조와 문화를 타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 정당의 활력을 불어넣어 총선 승리를 위한 활시위를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조로 당원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지역 청년들이 제안하는 지역별 총선 공약팀을 신설하겠습니다. 청년 당원들에겐 정치적 효능감을 부여하고, 그리고 또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총선 공약으로 총선에 우위를 선점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별 청년위원회로부터 의견과 피드백을 취합하여 당 지도부로 전달하는 상향식 의사전달 구조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당 지도부로 전달하겠습니다. 셋째로, 청년 부문 정무직 당직자를 공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인재가 넘치는 국민의 힘을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시니어 자문기구와 청년정책기구를 동시에 신설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청년들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목소리에 우리 선배 당원님들의 경력과 정제된 목소리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성공은 당내 주요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한다고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밑바닥부터 처절하게 당원들과 소통하고 함께 걸었던 청년 정치인을 지지해 주십시오. 지방 정권을 탈환하고 정권 교체까지 이뤄낸 이 시점에 희망찬 미래는 그 누구나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당이 어려울 시기에 다른 후보님들께서는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비가 내릴 때 우산을 같이 쓰기보다는 비를 같이 맞는 것이 저는 동지라고 배웠습니다. 밑바닥부터 당원들과 끝까지 호흡하고 비가 오매도 묵묵히 함께 걸었던 청년 정치인, 청년 최고 후보 양기열을 밀어주십시오. 활기찬 정당, 압도적인 총선 승리, 양기열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